엄맛 엄청 맛있어. 엄맛은 뭐? 엄맛. 맛있다. 내 거예요. 그 몽냥공냥 다이어리를 찍으면서 가장 좀 평화로웠던 시간이었어요. 쌈도 싸주시고. 절대 우리도 초빙해도 되는데. 아, 그렇죠. 애들 아픈가 한번 걸어가도 되고. 뭔 짓이지 이거? 먹을 거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게 누구지? 저희가 좀 양심이 없는 게 맨날 도움 필요할 때는 빨리 와, 오라고 오라고 그렇게 하더니 먹는 거 우리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한다 서로. 화나서 지금 눈빛이 흔들리고. 부담스럽네요. 작가님은 아까 저기서 집게 들고 기다리셨어요. 같이 빨리 먹어요. 같이 드세요. 같이 빨리 오세요. 빨리 빨리 와세요. 빨리 빨리. 저희 제작진분들한테도 말을 안 해가지고 째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를. 그래가지고 저희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사장님 이제 저희 배도 많이 불렀고 고구마도 때마침 잘 식었어요. 와 근데 이거 진짜 노랗다. 미달이 눈 지금 장난 아니야. 나눠서 먹여야겠어. 미달아 언니 좋아? 달퐁이는 언니 맨날 좋아하지. 제 생각에 별퐁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. 별퐁이 좋아해요. 근데 아이고 확실히 고구마가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되게 야외에 챙겨와서 딱 주기 딱 좋은 거 같아. 삶아오면. 미달이 달퐁이도 줄게요. 달퐁이 차례. 달퐁이 차례 알아. 별풍아 너 먹으면 안 돼. 우리 아이들은 건강식을 먹고 저 맛있는 고기는 은지 씨와 사장님과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과 이렇게만 나눠 먹은 건가요? 네. 원래 그 이유가 제가 이유가 다 있어요. 원장님께서 네. 네.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주면 안 되고 또 삼겹살은 특히 기름이 많기 때문에 고구마와 토마토를 챙겨간 거거든요. 몸에 좋은 음식들로만요. 뭐 이거는 제가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? 여지 좀 있는데 원장님한테 네. 여쭤보죠. 그러니까 네. 어때요 원장님? 제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아니에요? 충격적인데? 아 그래요? 네. 먹어도 됩니다. 뭐야? 그렇지만 네. 항상 이 얘기 전제조건 한국말로 끝까지 네. 들어가야 되니까 예, 예, 예.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신장이 안 좋은 애들은 고기는 고기예요. 그리고 간이 안 좋은 애들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비만인 애들, 그리고 췌장염이 있는 애들. 근데 그 이외 애들은 네. 뭐 저기 있는 애들은 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. 저렇게 강아지들이 막 고기 굽고 있는데 옆에 와서 막 달라고 애원하고 이러면 사람도 스트레스고 강아지들도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줄 마음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안 보이는 데서 고기를 굽는 게 맞지 않았나. 어때요, 정비 씨? 고기도 이제 먹어본 사람이 알듯이 네. 네, 쟤네들이 먹어봤는지 아니 못 먹어봤는지 거기에 따라서 뭐 스트레스 받는 게 다르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막 고기 구울 때 막 뭐 짖거나 낑낑대는 거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고기의 맛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니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미달이가 아까 잔디밭에서 구르고 막 이랬잖아요. 네. 근데 진드기 같은 것들이 네네. 혹시 미달이나 별풍이, 달풍이 몸에 붙으면 어떡하나 또 이런 걱정을 또 했거든요 제가. 외부위생충을 없애는 그런 약들이 있잖아요. 네. 보통 이제 바르거나 아니면 뿌려주거나 목줄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기능이 약간씩은 달라요. 저렇게 나갔을 때는 또 한 가지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전에도 그랬던 게 있는데 비료처럼 이렇게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주거든요. 네. 근데 그 형태가 사료 크기하고 똑같아요. 펠럿. 네. 겨울철에 그러니까 모양이 사료처럼 똑같이 생겨서 식욕이 좋은 애들은 그냥 먹거든요. 사료인 줄 알고. 네. 그걸 먹으면 바로 신독성입니다. 네, 그게 질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. 질소면 그게 신장에서 배설하는 찌꺼기거든요. 네. 그렇기 네네. 때문에 그러면 신독성이 강해서 바로 사망할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게 뿌려져 있는지 그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. 토마토랑 고구마 진짜 건강식이다. 애들 뛰어놀고 오늘 완전 건강 헬스데이네. 꼭. 우리 달풍이랑 별풍이 먹으세요. 냠냠냠냠냠.
아니 그래도 토마토 준비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. 고구마도요. 제가 고구마도 다 씻었어요.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고맙게 고구마랑 토마토를 맛있게 먹어줘서 네. 저희도 좀 즐겁고 아이들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아니 사장님 우리 유모차 한 번도 끌어본 적 없잖아요. 첫 유모차다 첫 유모차. 아니 뭔가 거기 어머니 우리 애기들 데리고 나온 산책 나온 어머니 같다. 아 그러니까요. 애들이 이렇게 안아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때 딱 여기에 유모차 태우면 되고 별풍아 구경해? 거기 또 어떻게 구멍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사실 처음엔 약간 좀 이게 뭐지 싶었는데 네. 바로 또 이렇게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. 여유롭게. 아 이거 애들도 진짜 힐링이지만 사장님 저희도 진짜 힐링 같잖아요. 가을 소풍 제대로다. 아 밤이 떨어져 있네요. 오 밤송이야. 오 진짜 가을이야. 코로 알지 않을까요? 아 요즘엔 진짜 어디 가서도 막 마스크 못 벗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여기선 좋은 공기 마음껏 마셔도 되겠다. 애들도 막 그 냄새를 맡더라고요. 네네. 뭐 약간 풀 향기, 바람 향기, 꽃 향기. 사장님 이렇게 저희가 밥도 잘 먹었겠다, 산책도 좀 했겠다. 이제 좀 아이들과 좀 신나게 놀아줄 시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뭔가 풀숲도 많고 나무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숨바꼭질 해보면 어떨까요? 애들이 뭔가 아까 되게 뛰어놀면서 막 찾는 느낌인데 탐색, 탐색. 네. 누구를 찾나? 사장님을 찾을 수도 있고 저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, 아이들이. 네. 뭘 또 도발을 하고 그러세요? 불안하다. 왠지 아주 매주 도발이야. 마지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쨌건 애들이랑 숨바꼭질하면서 좀 애들이 막 한 저희 프로그램이 200회 정도는 돼야 정신을 차리려나. 얘들아 이리 와봐. 아. 이게 뭔가 애들이 딴 데 눈치 저렇게 팔려 있을 때 아 그럴 때 가야겠다. 숨으세요. 어디 어디 뭐. 하나 둘 셋. 알았어 알았어. 화이팅 안 해요 화이팅. 알았어. 그냥 내가 애들을 데려가고 은지씨를 찾게 해야 될 것 같아. 왜 나 다 봤어요 달풍이가. 혼자 노시는 거죠? 다 봤어요. 이거 저 혼자 숨어 있고 아무도 찾을 생각을 안 해요. 저기 뭐야? 야! 야, 여기 있어! 별풍아! 별풍! 아, 진짜 이게 숨바꼭질이 왕따를 시킬 수 있구나. 저는 숨었는데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고 뭐 이대로라면은 그냥 저 두고 가도 무방하겠구나. 뭐야? 그냥 나 빼고 노네, 저기서? 블루도 쳐다만 보고 되게 얄밉게 쳐다만 봐요. 사장님 그 와중에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약 올리려고. 뭐야? 야 얘들아 별풍! 사장님은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 지금. 달풍아! 우리 마지막 희망. 아, 예감했던 그런 결말인가요? 애들이 저를 막 찾는 모습을 제가 좀 한참 지켜보다가 막 애간장도 타고 막 약 올리고 싶었는데 너무 바로 와서 조금 아쉬웠던 거? 그리고 은지 씨한테는 과연 언제 갈까? 좀 봐줘라 얘들아. 나 저기 숨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. 부르는데도 안 와. 맞습니다. 아, 아주 좋은 장면. 표정 보이시죠 지금? 표정 관리 안 되고 있어요. 아직 못 숨으셔서. 이미 약간 좀 기분 상했어요 진짜. 네. 제가 또 제 무덤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숨어꼭질 자체가 안 되네요. 숨어도 아무도 안 찾아주네. 숨어도 아무도 안 찾아줘. 나 혼자 여기 계속 있을 기세야 지금. 약간 달풍아 같은데요. 고마워. 그래도 언니 외로울까 봐 이렇게 안아주고 고마워. 달풍이밖에 없다. 안 되겠다. 이게 애들이 아니까 얘들아. 언니 얘들아. 달풍아!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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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달풍아! 별풍! 아 진짜 아 진짜